아이쿠 직원들 안녕, 제이제입니다. 최근에 리얼 리뷰를 진행을 하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심적으로 부담감이 밀려오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니 광고에서 나오는 것들이 광고대로 되면은 아니 이런 일이 아예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주시는 것도 있지만 좀 광고대로 될 것 같은 거를 어떻게든 찾아서 한 가지 정도는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을 몇 년 전 것까지 막 뒤적뒤적뒤적 찾다 보니까 이거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법한 영상일 거예요. 근데 저기 뭐 유리창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갑자기 막 장갑을 끼십니다. 그리고 뭐 제품의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서 거의 뭐 창문을 때려 부시듯이 막 그냥 막 밀치고 옆에 막 분들 막 막 이러고 있는데 사장님 막 이야 이야 막 하는데 절대 문이 부서지거나 열리거나 하질 않아. 이상입니다. 방범창을 대용할 혁신적인 아이디어 제품이라고 합니다. JJ의 리얼리 뷰. 마치 이 제품을 사지 않으면 열정을 다해서 그냥 혼낼 것만 같은 바로 그 제품! 스마트라 리뷰입니다. JJTV 구독 리뷰. 네, 그렇습니다. 오늘 JJ의 리얼 리뷰에서 리뷰를 해볼 제품은 간단하고도 튼튼해 보이는 방범 시스템 스마트락을 준비를 했습니다. 언박싱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SNS에서 광고를 하고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보다는 패키징이 막 따로 고급스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제품으로만 승부를 하겠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요? 구성품을 일단 보여드리면 스마트락 뭐 사용 설치 방법 설명서겠죠? 두 개를 이렇게 샀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붙이는 레일 두 개랑 이게 잠금을 해주는 장치겠죠? 그래갖고 여기 버튼을 땡기면은 요게 왔다갔다 합니다. 설치할 때 바르는 실리콘 요거를 고정해줄 수 있는 요거를 고정해줄 수 있는 나사 뭐 방범 시스템 작동 중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창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으면은 도둑들이 들어올라가도 방범 시스템 있다고 하는 그런 그 놀라게 만드는 그런 거. 예. 그래서 가격은 하나에 4만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77,000원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번 창문에다가 설치를 해서 광고와 똑같이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내가 이거 맞춰왔어요. 유리창 만드는데 20몇만원 들었어요. 이렇게 조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리뷰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유리창 설치해서 지금부터 이 스마트랑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리뷰를 하다가 샤시를 다 조립을 해볼 줄이야. 반대로 끼웠어. 완벽해. 설명서를 보면서 차근차근 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집 바뀌고 여기가 아닙니다. 맞춰서. 아, 또 제가 드릴을 쓸 때 왜 장갑을 안 끼고 하냐라고 얘기를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전동공구는 계속 돌아갈 때 장갑이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손가락이 그냥 부질러집니다. 그래가지고 안전장비가 없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는 거. 자, 이렇게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방범창에 비하면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냥 시간 좀 들이면 할 수 있는 그 정도고. 자, 한번 간단하게 지금 빵빵빵 치는 건 안 하고 테스트만 한번 해볼게요. 실리콘이 굳어야 되니까. 자,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락이 걸려서 창문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문을 열 때는 요거를 이제 줄을 당겨요. 당기고 열면 열려요. 오케이? 창문을 활짝 열 때는 여기 밑에 요 녀석을 딸깍 해주고 얘를 땡기고 열면은 제대로 닫으면은 닫고 또 그냥 열라 그러면은 또 걸려버린다 뭐 요런 느낌. 살짝 창문을 뭐 많이 열 때 조금 열 때 어디를 뭐를 땡겨야 되는지 그거는 조금 적응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내가 궁금했던 거는 이거야. 이리로 사람이 못 들어갈까? 아이씨. 야, 이은결 불러와. 어이, 안 되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틈으로 충분히 사람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폭이 한 뼘이 좀 안 돼요. 근데 머리통이 이렇게 하면은 들어가기가 힘들어. 얼굴이요 제가 큰 편이 아닙니다. 큰 편이 아닌데도 안 들어가니까. 아 근데 저 진짜 얼굴 큰 편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제도 못 믿겠어요. CD입니다 CD. 네 그리고 제 얼굴이에요. CD보다 제 얼굴이 조금 커요. 조금 그쵸? 네, 조금 크죠? 네. 아, 눈, 코, 입만 가려지면 다 가려지는 거지. 아무튼 요 CD 사이즈보다 조금 크면은 들어가고요. 많이 크면 안 들어. 나 많이 큰가 봐요. Here's Johnny. 안 돼. 어림없는 소리. 사람이 이렇게 폴더처럼 접히지 않는 이상 안 되는 걸로. 통 아저씨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머리에서 걸리니까. 네. 팔이 이렇게 해서 뭔가 물건을 집어. 어 잠깐만. 이걸로 문을 열면? 진짜? 팔이 안 닿아요. 안 닿으니까 못 열어. 반대쪽으로 가면? 반대쪽? 반대쪽에서 열어서 당겨서 손은 닿는데 아 이게 안 돼. 이 창문을 열려면은 이거를 당겨서 창문을 닫아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창문을 닫았어요. 그 다음에 또 얘를 당기고 쟤를 밑으로 내리고 열어야 되는데 잠깐만 그렇게 치면은 여기서도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창문을 어쨌든 활짝 열려면은 완벽하게 닫은 후에 그 다음에 밑에 버튼 누르고 위에 당겨서 이렇게 열어야 열리니까 이 팔이 닿는다 그래서 열 수가 없네요. 다 닫은 상태에서 열어야 되니까 안에서만 열 수 있어. 아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도 손만 닿으면 열릴 줄 알았지. 따봉. 오늘이 7월 31일 금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다시 출근을 해서 광고회사와 같이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여러분은 시도를 해서 정말로 안 열리고 안 부서지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월요일입니다. 요렇게 실리콘이 하얗게 굳어서 요렇게 마른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광고에서 나온 대로 되는지 셔츠를 갈아입고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나빠요. 참고로 이 유리 같은 경우 광고에서 2mm짜리를 썼지만 저희는 3mm짜리를 쓴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샤시를 맞힐 때 사장님이 2mm로 샤시를 맞추는 데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준비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네 꽉 잡으세요. 예 자 갈게요. 자 과연 광고회사처럼 때려 부실 듯이 열어도 열리지 않고 유리창에도 손상이 가지 않을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갈게요. 예. 어우 씨. 바꿔. 다 준비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힘이 남아도니까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꽉 잡으세요. 자, 갑니다. 한 번 더. 네. 이상입니다. 앉아 앉아. 진짜 안 깨지네. 자 지금 뭐 유리창에 따로 손상이 가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도둑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도둑질을 할 수가 없어. 다만 유리창을 깰 정도로 진짜 이 집을 내가 유리 깨 부시고선 도둑질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도둑분들께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창문을 깨려면은 짱돌 같은 걸 챙겨서 깨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1층은 혹시나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2층, 3층 막 그런데 이거를 설치를 해두는 거야. 그래서 도둑이 밖에서 봤을 때는 방범창이 없어. 그러니까 아 저 집을 털면 되겠다 하고 도둑이 마스 100원 타고 막 올라가. 올라가갖고 오케이 이 집 턴다. 오케이 자 지금부터 턴다. 어? 어라? 어라? 도둑이 지금 2층까지 힘들게 올라왔다가 아이씨 이러고 내려간다니까? 아 고러울 것 같고요. 아무튼 실험을 이렇게 해봤는데 되게 오랜만이네요. 네 깔끔하게 광고대로 된다! 광고 인정! 이 정도면 뭐 광고대로 되는 거지. 충분하죠. 내가 해볼까? 오히려 사장님보다 내가 좀 덜 열정적이었나? 다시 해볼까? 아 사장님 진정하세요. 아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상당히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방범창이 있는 집안이어도 이중으로 설치하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좀 안전불감증이 있으신 분들이 또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방범창까지 하기엔 돈이 아깝고, 또 방범창 달래면 밖에서 뭐 사다리 타고 매달려서 막 이렇게 달아야 되거나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층에 사시는 분들께서 그래도 뭔가 방범 시스템을 하나 간단하게 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그 리얼 리뷰 그 제품들의 과장 광고, 과대 광고들을 이렇게 많이 다뤘었는데, 그 광고들을 제작하신 사장님 분들을, 아니면 광고 제작사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광고는 이거 광고한 사장님만큼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도 얼마든지 제품의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광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리고 그냥 뭔가 이 사장님의 유튜브에 올라오고 이렇게 때려 부시는 영상이 조금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재미로만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지만, 진짜로 그걸 보고 제품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된 광고의 표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스마트락 제품, 저는 정말 그 광고대로 값어치를 하는 제품이라고 인정을 하고요. 아무튼 이런 광고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 거 맞죠? 네. 광고대로 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제가 여기까지 찍고 영상을 끝내면은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스마트락에 전화를 해서 영상에 나오신 분을 섭외할 수 있는지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전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스마트락이죠? 인터넷에서 해나는 그런 광고 영상들이 광고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여드리는 그런 리뷰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락을 사서 저희가 창문까지 다 짜서 테스트를 했거든요.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예, 뭐 가능하시니까요. 아, 그래요? 여기 갔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동영상 속에 창문을 때려 부시듯이 그냥 밀치셨던 당사자분을 직접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동영상 댓글에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게 사장님 그만하세요, 살게요, 막 이런 게 많이 달리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댓글을 봤는데 네, 댓글에 대한 댓글을 안 달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직책이 네, HD 시스템의 이제 안인수 부장입니다. 아, 네. 열정을 다한 정열적인 그 동영상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재밌는 게 아니고 너무 감명 깊게 봤습니다. 네. 알바 후기가 좀 심하시네. 그래서 좀 인터뷰를 몇 가지만 조금 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보통 이 SNS나 그런 매체들에서 과장 과대를 해서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정직하게 부장 아, 네, 부장님께서 정직하게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셨는데 시너지 효과나 아니면 매출이 뭐 증가했다던가 이런 좋은 점들이 많이 일어났는지. 일단은 방범이 되느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자, 그리고 판단은 소비자의 몫으로 던지자. 이상입니다. 5만 장 분량의 네, 어떤 효과가 있다가 네, 10만 장, 15만 장 이렇게 점차적으로 입소문이 입소문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올림으로 해서 입소문도 타게 되고 홍보 효과를 네, 충분히 네, 누리신 거네요. 예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장님처럼 정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광고를 보여드려도 충분히 광고 효과는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신뢰를 하고 제품을 더 찾아보게 되는 그런 동영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올리신 게 아닌가. 그 인터넷의 댓글들을 보면은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만약에 도둑이 창문을 깨고 들어오면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나 빌라 이쪽은 강화 유리를 해서 8mm짜리 유리를 두 장을 덧댔어요. 그게 와장창 깨지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금이 가고, 두 번째 깨면은 이제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는데 위아래를 해체해서 오는 그런 시간, 창살을 자르고 들어오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제품이 거기보다 못 미치겠는가? 그러네요. 창살이 네, 있는 방범창이라도 그거를 잘라버리면은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전문 장비를 갖다가 뭐 갖고 오는 진짜 뭐 5명, 10명 되는 분들이 쳐들어온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건 점도둑 정도는 충분히 막아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영상 너무 저는 감명 깊게 봤고요. 그래서 인터뷰 감명 깊게 네, 보셨다면 제대로 잘 보신 거예요. 왜냐면 영상을 찍을 때 그 당시 정말 간절한 마음에 그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그때는 좀 회사가 정말 어려웠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진짜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제품 이런 거예요, 좀 봐주세요 하는 그 마음으로 찍었던 거죠. 근데 다른 분들은 그걸 보고 웃으셨다는 거죠.
웃긴 했지만 네. 성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가셨죠 다들.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보여주셨기 네. 때문에 저는 요즘에 올라오는 이 광고를 제작하시는 분들이나 광고주 분들이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도 얼마든지 홍보 효과는 낼 수 있으니 이런 광고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많아져야죠. 소비자가 직접 판단할 부분은 남겨놔야죠. 있는 그대로. 네, 부장님처럼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부탁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던져보고 말씀해. 청구 이렇게 해서 열려고 시도하는 그거를 여러분들께 좀 고화질로 요청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유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때는 이제 직원끼리 잡았지만 네. 이번에는 같이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예전에 엄청나게 핫했던 그 동영상 다시 한번 직접 당사자와 함께 재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히려 상대보다 내가 좀 덜 열정적이었나? 자 열리지 않습니다. 자 열리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네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많이 어설픈 게 좀 있고 보시는 분들도 좀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이 제품이 이 얇은 유리에 부착이 됐는데 과연 이 두 개의 잠금 장치가 방범 장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다. 네. 반대쪽. 자, 두 번째 반대쪽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절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광고를 해도 충분히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부장님의 시연을 통해 많은 광고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게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소비자들이 광고를 보고 안심하고 물건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그날까지 JJ의 리얼 리뷰는 계속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근데 충분히 나왔네. 아유 그럼요. 원하는 만큼. 네. 아니 한 번 더 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더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좀 아파요.